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우리 음식도 이름이 있어요. 음식 이름을 보면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제가 이런 음식에도 한자 이름이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한자로 된 음식들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음식의 이름을 밥과 반찬, 후식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배가 고플 수도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밥과 반찬을 봤을 때 밥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밥 자체가 한글이기 때문에 밥식이라고 하는 식자를 써야 하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조사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재선을 해보니까 약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약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이 되는 밥, 영양이 많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약식자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죽죽자가 정말 죽은 한자로 되어 있는 음식인데요. 가운데 쌀미를 쓰고 양쪽에 활궁을 썼지만 전 활궁이 아니라 죽을 만들 때에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죽을 먹고 힘을 못 쓴다고 표현하지만 영양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죽만 파는 전문집이 있을 정도로 죽이 아주 영양식인 소화에도 잘 되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홍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죽죽자도 한자가 되고요. 반찬 중에 우리 두부라고 하는 거 콩두에다가 썩을 부자를 쓰는데 이 썩을 부라는 한자는 발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부도 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하고 관련된 단어더라고요. 그 다음 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날것 먹는 회 있죠? 앞에다가 육다로를 쓰고 뒤에다가 모일회로 발음을 하는데요. 모여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류고기를 먹으면 육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회에도 한자가 들어가고요. 생강이라는 반찬 만들 때 쓰는 재료 이 생강도 한자가 되는데요. 앞에 날생을 쓰고 뒤에 생강강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됩니다. 이 생강이라는 이 뭐야 재료는 상당히 몸을 따뜻해 하는 좋은 식재료이지요. 한자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명태탕 보는데 여러분 명태라고 하고 탕자에는 다 저런 끓일 탕자를 쓰면 되는데 자 바다에서 바로 잡으면 명태예요. 그걸 얼리면 동태고 그걸 말리면 황태가 되죠. 그래서 명태 할 때는 밝을 명을 쓰고 여기 동태탕 할 때는 얼똥을 쓰면 황태탕은 누를 황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종류 할 때도 이렇게 명태탕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자말을 한번 보셨으면 하고 쓴 거고요. 만두 어때요? 만두. 자, 만두 한자고요. 만자가 앞에 만두 만자고 뒤에 머리 두자인데 익히 아시죠? 제갈공명이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 뇌 모양의 음식을 만든 것부터 지금까지 만두라는 유래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만두만자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시간이 오래 걸릴 길 만자입니다. 음식 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의 시간을 소요하는 게 만두입니다. 만두 속을 만들어서 또 피에 다 싸서 삶아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만두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음식이죠. 그래서 만두만자 쓸 때도 앞에 밥식 먹을 거고 시간 오래 걸리는 음식이고 머리 모양이다. 한자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산적 이라고 하면 흩어질 산자에 고기굴 자자인데 고기굴 자자에 적 발음이 있고요. 고기들을 꼬챙이에 꽂아서 하는 부침개를 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꼬지적이라고 표현하는 한자죠. 산적은 고기전. 탕수육도 한자입니다. 여기에 설탕, 엿당자예요. 설탕, 달콤한 엿당에 물수, 달콤한 즙, 물을 뿌려서 찍어서 먹는 고기라는 뜻이 탕수육입니다. 순 우리말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여러분 탕수육 하면 또 중국 음식이 생각나시죠? 좀 이따가 자장면 한번 할게요. 자, 신설로라고 해서 우리 전통 궁중 음식 있죠? 신선들만 먹었는데 뒤에 화로로를 붙여서 불을
그릇을 이렇게 동그랗게 넣고 신선로 아시죠? 불을 지펴가면서 끓이면서 먹기 때문에 화로 위에 올려놓고 먹는 신선들만 먹는 좋은 재료 올려서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로자도 이렇게 아 음식이 한자 이름으로 만들어졌구나. 자장면인데 보통 짜장면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된소리고요. 진짜는 자장면인데 얘가 복글 작자입니다. 발음이 작자와 자발음이 있는데 자를 쓰고 간장장자를 쓰고 우리 된장, 고추장 할 때 장자이고요. 그 다음 면자는 국수면자입니다. 여러분 라면 같은 거 사서 보시면 라면 이름에 면자를 한자로 고친 거에는 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앞에 보리맥자 쓰고 뒤에다가 얼굴면 쓰셔서 하나는 발음 하나는 뜻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장면도 탕수육과 같이 어떤 자냐면 음식 이름이에요. 한자로 만든. 자 동태탕은 아까 제가 황태 명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음식을 먹었다면 후식을 먹는데 후식이 상당히 한자어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요즘 겨울철에 귤 먹죠. 귤자도 귤귤자가 있습니다. 앞에 나무목이고 뒤에다가 휼 발음이 귤되는 한자인데요. 귤귤자도 한자가 있다는 거. 경단이라고 해서 일명 떡이죠. 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거기다 꿀 발라서 먹는 건데요. 앞에다가 경단경 구슬경을 쓰고요. 둥글단을 써서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든 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과를 보시면 약이 되는 과자라고 해서 약약의 과자과를 씁니다. 저는 계속 지금 읽으면서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상당히 맛있는 음식들에 다 한자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과 그 다음 다식을 보시면 다자가 차다고 뒤에다가 먹을 식절 써서 차처럼 먹는 우리 식혜 같은 종류를 생각하시면 다식 한번 먹을 수 있는 걸로 보시면 좋겠는데 바로 식혜가 한자가 있습니다. 먹을 식자에 식혜 해자를 써서 이렇게 쓰는데요. 포도도 한자여서 포도주 하는데요. 풀초가 들어가서 식물 아래쪽이 다 발음을 해주고 술주만 쓰면 됩니다. 포도주가 한자였다니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그 다음 화채라고 해서 꽃화의 나물채자인데 우리가 먹는 후식 중에 꿀물이나 달콤한 뭐 오미자차 같은 거를 다 타가지고 그 위에다가 먹을 수 있는 꽃을 동동 띄워서 잣을 띄워서 먹는 수정과 비슷한 것들 화채할 때도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궁중음식 같은 것들이 정말 좀 먹는 거가 먹고 살기 위한 끼니를 때운 게 아닌 다 먹은 후에 즐기기 위한 귀족과 궁중과 왕과 이런 데에서 썼던 음식들은 다 한자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증편이라고 하면 떡을 뜻하는 한자인데요. 이 증자는 찔증자입니다. 그리고 조각편을 써서 시루에 쪄서 만든 떡 조각들을 증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아라고 하면 여기에 기름류의 과자가인데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과라고 표현하는 게 육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과자 자체는 별뜻 없는 전미사 자를 넣고 앞에다가 과자 과자를 넣어서 진짜 과가 됩니다. 잘 보시면 후식 종류에는 약과라든지 육아라든지 과자과라든지 과자 과자가 들어가는데 이 과자과를 잠깐 설명하면 열매과자에다가 풀초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열매들로 만드는 것들이 과자입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과자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 과자를 직접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아니었나 싶고 그 사람들만 소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한자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탕도 똑같습니다. 여기 모래사자가 두 자가 있어서 모래알처럼 점점점점 작아지면서 녹는 설탕이라는 뜻이어서 설탕 탕자를 쓰는데요. 모래사가 두 개다 보니까 두 개 다 정답 처리를 해서 사탕은 한자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쭉 짜서 먹는 즙 있죠? 즙자도 한자입니다. 즙즙자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 번 물을 내린다는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식에도 한자 이름이 있구나.
밥과 반찬, 음식, 후식에서 한번 나눠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떤 것을 대하든지 한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한번 유심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배우신 거 한 번만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 항상 제가 맨 마지막 화면에 오늘 배운 한자들을 눈으로 정리하게끔 문제를 놓습니다. 여러분도 잠깐 10초,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눈으로 보고 머리에다 이렇게 쫙 기억을 하시면 점점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자 실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거 저랑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약식, 죽, 두부, 회, 생강, 명태탕, 만두, 산적, 탕수육, 신선로, 자장면, 동태탕 배우셨고요. 후식으로는 귤, 경단, 약과, 다식, 식혜, 포도주, 화채, 증편, 유과, 과자, 사탕, 즙, 이런 한자들이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종종 한자 관련된 거 올리겠습니다. 보고 싶다면, 듣고 싶다면, 알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공부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